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주식 와이프의 차트 마스터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차트 마스터 가기 벌써 지금 7강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열심히 달려오고 있으신데요. 최근에 증시가 정말 너무나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식이 뭐라 그랬나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락장일 때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상승장일 때는 열심히 수익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는요. 누워서 보실 수 있는 차트 마스터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주쌤이 우리 시청자분들 귀에 쏙쏙 알차게 넣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에 앞서서 아직까지 차트 설정법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실 수 있는 방법 설명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자, 주쌤의 이 차트 마스터 강의를 따라오시려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색깔별로 차트 설정을 똑같이 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 지금 7강까지 주쌤이 강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있는 그런 강의들은요. 이 차트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전문가 분들마다 차트 설정법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주쌤의 강의 따라오실 분들은 차트 설정 꼭 하고서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 보는 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가까이 대시고 카메라 어플을 키시면요. 요즘에 최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다 링크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어플 키시면 QR코드에 갖다 대셨을 때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1004 걸려져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개성 넘치는 필명으로 넘어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강의 끝나고 바로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는 차트 설정법 영상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지지부진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하시라고 주쌤이 증권사 리포트도 제가 공유를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료 공유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톡방이니까요. 차트 설정법 영상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시황부터 뉴스 자료까지 다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쌤이 준비해온 강의는요. 사실 이 기술적 분석에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바로 추세선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추세선 긋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동으로 작도를 해주는 HTS 기능도 있지만 사실 이 추세선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잘 작도를 하실 수 있어야지 매수 매도 타점도 스스로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강의 도와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7강 지지와 저항 관련된 추세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 저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차트 설정에 정말 다양한 이제 설정들이 있는데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각종 보도 지표들. 사실 이 모든 게 다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지지와 저항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지와 저항을 구분하는 법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 듣기만 하셔도 이 지지저항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작도하는 방법까지 주쌤이 오늘 하루 만에 마스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지 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닥을 치고 반등 주는 구간, 그런 구간을 지지라고 보겠죠. 그래서 지지선을 일단 먼저 제가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저항을 줄까요? 위에서 저항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선을 제가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느냐. 자, 지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항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저항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옵니다. 자,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지지 구간에서 어떤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저평가가 됐다.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를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심리로 인해서 바닥을 탕 찍고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반등이 나와주는데 여기서 다시 주가가 지금 아직 올라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는 매도 세력들로 인해서 다시금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자, 빠지게 됐는데 자, 이 구간에서는, 이 지지 구간에서는 역시나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제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다가 차익 실현하는 매도 심리로 인해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가가 하락 구간에서 대기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을 주게 되겠죠. 반등을 주다가 이미 앞전 구간에서 지금 매도를 못하고 물려있는 그런 매도 세력들이 다음 구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전 구간에서 익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을 거고요. 본전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올라갈 거니까 또 새롭게 매수하는 매수세도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 심리가 강렬하게 만나면서 결국에는 매도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나오면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같은 경우에는 딛고 반등, 딛고 반등. 그러니까 추세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위로 가기 위해서 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세 방향이 하락으로 가주려는 심리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이 만났을 때 횡보 추세선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거든요. 이 횡보 추세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했을 때 자, 추세가 박스권으로 그려질 때 이 횡보 추세선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항은 아래로 가주려는 힘이 강할 때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단으로 올라가주려는 힘이 강할 때가 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방향이 맞고 떨어질 때는 저항으로 가고요. 다시 이제 딛고 반등을 주면은 지지로 가고요. 또다시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저항. 그리고 다시 딛고 반등을 주게 되면은 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횡보 추세선이 이렇게 지지 저항으로 인해서 박스권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사실 원리인데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추세선을 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이해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 방향성. 자, 추세는요, 상승으로 가거나 내지는 하락으로 갑니다. 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보 추세도 박스권으로 가겠죠. 자, 이런 상승과 하락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지지는 어떻게 간다고 말씀드렸나요? 자, 지지는 방향성이 위로 가주려는 힘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갈 때 주가가 상승 추세선에서 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받고 반등. 또 다시 주가가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어 갈 때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선은 결국에는 지지선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반대로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저항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잘못 작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주쌤 뭐라 그랬습니까? 저항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추세선이 어떻게 맞고 떨어지냐? 자,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 구간대가 하락 추세에 의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때, 그럴 때 이제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딛고 반등, 딛고 반등, 그러니까 상승으로 가주려는 힘이 강한 거고요.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힘, 그러니까 저항 심리가 강할 때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채널과 관련된 겁니다. 자, 채널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주가가 상승으로 가는데 방향성이,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 자,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지금 두 가지가 생겼어요. 1번 상승 추세선이 생겼고요. 2번 상승 추세선이 생겼죠. 그런데 사실상 박스권이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상승 채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추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선이 지금 1번 추세선이라고 친다면은 2번 추세선은 바로 이렇게 딛고 떨어지는 구간대를 2번 하락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구간대를 채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승 추세 때, 하락 추세 때라는 용어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좋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보니까 상승 채널, 하락 채널 만들어졌고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 횡보 추세선도 작도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추세가 횡보 추세 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횡보 추세 때, 상승 추세 때, 하락 추세 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는 구간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 추세 때에서 매수하는 구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는 어떤 구간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상승 추세선, 그러니까 1번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주는 거야.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지지 구간에서 매수. 그러면은 매도는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은가요? 상승 추세 때에서 지금 2번 상승 추세 때로 가서 저항받는 구간. 바로 이 저항받는 구간이 매도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금 여기서 추세 때에서 저항받고 떨어져요. 지지받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지받는 구간에서는 역시나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또 다시 상승 추세 때 2번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면 됩니까? 매도로 잡아가시면 되겠죠. 자, 하락 채널, 하락 추세 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은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매도. 그리고 딛고 반등,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지지를 받고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저항받고 떨어지는 구간, 저항받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횡보 추세 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죠.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는 매도로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지를 받는 구간대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매수, 저항은 매도,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전 사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그어진 이 선은, 라인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그어진 구간. 자, 지지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지는 딛고 반등. 딛고 반등 주면은 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요 하면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대만 찾아보면은 파란색 라인 구간이 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간, 바로 다음 구간도 딛고 반등, 딛고 반등 그러면은 지지가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 구간에서도 딛고 반등을 주면은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 번째 라인 구간에서도 딛고 반등 주기 때문에 역시나 지지 구간,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은 저항선도 함께 찾아볼까요? 자,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습니까?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항선. 그리고 또다시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저항선. 다시 그럼 또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네,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다음 구간, 이 빨간색 라인도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라, 그런데 쌤 있잖아요.
이 저항성 구간이 또 지지가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지금 바로 다음 구간에 있는 저항성 구간이 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쌤은 이렇게 저항도 되고 또 지지도 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라인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항도 되고 지지도 된다라고 해서 저지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중요한 구간인데 저항을 줬던 라인이 돌파! 돌파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변하게 되더라.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이 저항을 주던 구간을 돌파를 해주니까 나중에 이후에 지지선이 되더라. 반대로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 저항이 되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을 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까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전 사례에서도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가 횡보로 갈 때 횡보로 갈 때 저항 지지 구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앞서서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선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딛고 반등하면서 상방으로 나아가는 게 상승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지 구간을 찾으면 되겠죠. 자, 지지 구간을 찾아서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작도가 되었고요. 자,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요. 저항 구간대를 이어서 작도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하락 추세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까지 작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지지 저항도 배웠고 주쌤과 함께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막상 실전에서 우리가 작도를 하려고 하면은 작도가 잘 안 됩니다.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추세가 만들어지고 그 대추세를 주추세라고 표현하고요. 추세가 짧게 단기간에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쌤이 항상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바라보는 게 봉 차트에서는 월봉, 주봉 그리고 이 추세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이어져온 이런 추세가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작도할 때 실전에서는 어떻게 작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 다음 실전 사례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의 차트 설정법 못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차트 설정법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 안내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요, QR코드 보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여셔서 카메라 어플을 켜시면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은요,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주쌤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강의 영상 보시고 차트 설정하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주말에 재방송으로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차트 설정법 영상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한 이러한 자료들도요, 주쌤이 같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충분히 복습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도 제가 공유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실 때 코드명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해서 들어오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바로 이어서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저항선 작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주쌤이 이 실전 사례 차트에서 지지 저항선을 미리 작도를 해왔습니다. 자, 어떤 구간에서 주쌤이 지지 저항선을 작도를 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무려 170% 이상 수익을 내고 온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요. 주쌤이 지금 실전 사례로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이미 주쌤이 이데일리 TV에서 관심 종목들로 이제 제시를 도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제가 예시를 도와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3월 7일에 제시를 도와드려서 170% 이상 상승세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종목을 공략하려면은 앞서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횡보 추세선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횡보 추세선은 어떤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횡보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박스권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일 때 횡보 추세선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 구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화면을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요. 자, 지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딛고 반등, 딛고 반등, 딛고 반등을 주는 구간이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보 구간에서 주쌤이 바로 그어드린 이 제하단에 있는 구간이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저항받는 구간이 있거든요. 자, 저항받고 떨어져요. 저항받고 떨어져요. 저항받고 떨어져요. 자, 이런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돌파를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돌파를 하니까 그대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항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주쌤 뭐라고 했습니까? 추세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쌓여 있었던 이 횡보 구간 동안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 2022년도 11월부터 해서 2023년도 1월, 2023년도 2월 달에 미처 돌파를 해주지 못했었던 매물을 강력하게 소화해 주니까 주가가 상승세가 강력하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처럼 저항선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으로 잡아갈 수도 있지만 특히나 이런 저항선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매수가 더 강력하게 들어와줘야지만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이미 주쌤이 차트 마스터 강의에서 앞서서 캔들 강의도 진행 도와드렸었고요. 거래량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도 도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강력한 시세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한 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추세까지도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거. 자, 이러한 지지 저항 구간 때 특히나 긴 횡보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차트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이라는 차트인데요. 자, 이 차트는 주쌤이 저항선과 관련되어 있는 예시 차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300% 넘게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자, 이미 앞서서 주쌤이 횡보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강력한 시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선 2022년도 11월 구간이 있죠. 이 11월 구간이 한 차례 고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고점을 만들어주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주다가 이 앞전에 있는 전고점이죠. 이전 고점 구간대를 3월달, 2023년도 3월달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더니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시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구간이 사실상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저항 구간을 여기 앞에 쌓여있는 매물들을 모두 소화하고도 매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전에 있었던 고점 구간이 저항이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물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세를 돌파를 해주니까 강력한 시세를 냈고요. 주쌤이 저지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지선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저항도 주고 지지도 되는 선. 그런 선이 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돌파를 한 구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갔냐면은 돌파 이후에 눌림목, 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 앞에 있었던 저항 구간이 결국에는 지지가 되면서 딛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앞에서는 사실상 저항 역할을 하다가 이 저항선을 돌파해주고 나서 이후에 눌림목이 만들어지면서 다시금 지지가 되니까 결국에는 저지선이 되면서 의미 있는 그런 라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저지선에 대한 이해도도 우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사례에서도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사례는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주쌤이 역시나 저지선 구간을 찾아서 작도를 해봤습니다. 이미 뭐 주쌤 같은 경우에는 2월 이제 20일 구간에 공략을 해서 시세를 140% 정도 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저항 주던 구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2022년도 10월 구간에서는 저항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 이후에 눌림 다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저항이 결국에는 뭐가 됐나요? 지지가 됐습니다. 자, 이 저항선이 지지가 된 구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11월 구간에서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딛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역시나 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2월달 구간에 맞고 떨어지게 돼요. 자,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금 저항으로 바뀌고요. 이 저항이 된 구간을 돌파를 하니까 역시나 시세가 나오더라.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저지선 구간을 주쌤이 찾아서 작도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위에 있는 구간대. 자, 이 위에 있는 구간대는 뭐냐. 자, 우리가 저항 지지선 그냥 막 작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 있는 구간. 이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는요. 의미 있는 구간대를 찾아서 작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나 저항 구간.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는 몸통에서 비슷하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거나 내지는 윗꼬리 구간이 중첩이 돼서 떨어지거나 하는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 1차적으로 저항을 주는 구간을 11월 달 구간에서 한번 찾았었고요. 자, 12월 달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돌파해주려는 흔적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파를 못해줬습니다.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일단은 중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3월 달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에 1차적인 1번 저지선 구간을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나온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 제가 두 번째로 그었던 이 상방에 있는 이 지금 저항선 구간대를 돌파를 하니까 시세가 나왔죠. 돌파하고 나서 시세가 나오더니 다시금 눌림목, 지금 장대 양봉에서 눌림목이 나왔어요. 이 눌림목이 결국에는 뭡니까? 지지를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전에 저항 돌파했어요. 돌파 이후에 눌림 지지가 나와주니까 역시나 이 구간도 저지선이 되더라. 그래서 아래 구간에서 1번 저지선 나와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2번 저지선이 나와주면서 의미 있는 구간대 돌파하니까 시세를 강력하게 내주면서 역시나 140%의 수익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저항 지지 구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전 사례들을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주쌤의 예시 차트들은 제가 자료 톡방에다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재본을 하셔서 주쌤이 동그라미 그린 구간에다가 똑같이 동그라미도 한번 그려서 찾아보고요. 거래량이 들어온 구간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도 계속해서 찾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JI테크라는 종목인데요. JI테크 역시도 주쌤이 지지 구간도 찾아봤고요. 그리고 저항 구간도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지지 구간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딛꽃 반등, 딛꽃 반등을 주면은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딛꽃 반등을 주는 구간 때, 자, 첫 번째로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딛꽃 반등을 주는 구간 때 두 번째 구간도 역시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 역시도 딛꽃 반등 주는 구간대 2023년도 2월 말 구간 이때도 지지 반등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3월달 구간에서도 지지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지를 주는 1번 구간대를 일단은 찾아줬고요. 지지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주가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지지를 줄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포지션을 매도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이런 구간이 결국에는 맥점 구간이 돼서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저항, 자, 저항선도 찾아봐야 되겠죠. 저항 같은 경우에는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 맞고 떨어지는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자, 맞고 떨어져요. 지금 2월달 초반 구간에서 맞고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단기 고점이 2월 중순경에 나와줬어요. 역시나 맞고 떨어져. 저항선 구간을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유성형 캔들로 나왔으나 매도 심리가 더 강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시세가 나올 때가 아니야 라는 그런 신호로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맞고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3월달 구간에서도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런 의미 있는 구간대 지금 이런 시그널을 한 서너 번 정도 줬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는 구간을 작도를 합니다. HTS의 그 차트 도구 툴바 있거든요. 도구 툴바에서 직선 추세선을 선택해서 작도를 하시면 되세요. 작도를 하신 후에 이런 저항 구간을 자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면은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실습할 때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구간으로 잡으라고 말씀드렸나요? 돌파를 하면은 매수 타점으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매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점 대비해서 역시나 주가가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모습 찾아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 사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지 저항, 지지 저항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봐드리고 있고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지 저항과 관련해서 이 추세선 작도하는 걸 아직까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사례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추세선 작도해드린 부분들 보면은 추세 기간이 꽤 길게 이어져 있죠. 최소 못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을 갖춘 구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작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지지 구간부터 같이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나요? 딛꽃 반등 주는 구간, 딛꽃 반등 주는 구간, 딛꽃 반등 주는 구간, 또 역시나 2023년도 2월달 구간에서 딛꽃 반등 주는 구간이 나왔어요. 이런 구간이 자 지지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항을 주는 구간대, 저항은 맞고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요. 그 다음 구간에서 지지 나왔었는데 미처 돌파해주지 못하고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돌파를 하니까 시세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원래는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돌파를 하니까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의 전고점 구간 때, 이전 전고점 구간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전의 전고점 구간이 여기는 매물이라는 게 쌓여 있어요. 매물이 쌓여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저항을 주게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다시금 주가가 반등 나오면서 올라와요. 그럼 본전에서 탈출하려는 심리도 나오겠죠. 하지만 또 시세를 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매수 심리도 같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선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구간 때까지 주가가 올라와서 저항을 맞았어요. 저항을 맞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한번 붙어주기 시작하더니 저항선 구간에 캔들이 위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저항선 구간을 결국에는 상승 이후에 지금 딛고 반등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이 저항 구간이 지금 뚫어주니까 상방으로 주가가 날아가는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앤원 에너지까지 제가 저항 지지선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 위주로 봐드렸고요. 이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과 관련돼서 흐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는 주가인데요. 자, 이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에서 우리가 추세선 라인을 그릴 때 추세선이 변경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하락 추세선 어떻게 작동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락 추세선은 맞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고점 구간이 있는데 지금 사진을 가려줬어요. 고점 구간 대비해서 또 고점 구간대에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구간대를 작도를 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구간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상승으로 가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지금 최저 구간, 자, 지지 구간은요, 딛고 반등을 주면은 상승 추세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락 구간, 여기 지금 최저 구간에서부터 지금 추세 전환되는 구간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딛고 반등 주니까 지금 상승 추세선이 1번 상승 추세선이 작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선을 반대로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또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을 깨고 떨어졌다가 다시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떨어졌다가 반등을 주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 구간이 딛고 반등 1번 추세선과 다르게 지금 딛고 반등 주는 이 꼭지점 구간 있죠? 이 꼭지점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구간 대비해서 꼭지점 구간이 바뀐 구간을 기점으로 2번 추세선을 작도를 해야 상승 추세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상승 추세선은 우리가 이전에 주가 이 정도까지 왔을 때 흐름을 보는 거고요.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추세선도 우리가 작도를 바꿔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추세선이 작도가 되고 이런 2번 추세선을 만약에 주가가 이탈이 나온다 하면은 포지션을 역시나 매도로 잡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도를 하실 때 추세선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사례는 이제 동국산업입니다. 자, 동국산업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하락 추세선은 어떻게 주쌤이 작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자, 고점 대비해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면은 하락 추세선이 작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야 돼요?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 지금 하락주가 돌파했으니까 바로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수 포지션을 일단 잡아가는 게 좋지만 조금 더 추세를 관찰한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쌤이 동국산업 이렇게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렸을 때도 이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바로 드린 게 아니라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의 이후 흐름 보면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거지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반대로 상승 추세는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딛고 반등, 딛고 반등 주는 구간을 추세선으로 연결시키면은 상승 추세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돌파해주고 나서 상승 추세선이 지금 작도가 되는 이런 상승 추세선을 타고 있을 때 공략을 하셨을 때 훨씬 승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쌤이 이제 공략했었던 구간은 이렇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다 작도를 하고 나서 지지저항도 찾아주는 게 좋아요. 지지저항. 자, 지지저항은 어떻게 찾냐? 자, 저항 구간은 맞고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맞고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월 달에 지금 정고점 구간, 그리고 2월 달에 맞고 떨어진 저항 구간을 작도를 했습니다. 이 구간이 저항선이 됐는데, 저항선 구간을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돌파를 해주니까 역시나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작도를 할 때는 상승 추세도 작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락 추세도 작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항 구간이 이렇게 저항선이 보인다면 저항선 역시도 명확하게 작도를 해서 직선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KGETS라는 종목의 사례인데요. 역시나 이제 고가권을 기준으로 해서 맞고 떨어지는 구간, 맞고 떨어지는 구간 기점으로 해서 추세선을 작도하니까 하락 추세가 나왔고요.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기 시작한 시점이 10월 달에서 11월 달 거래량 들어와주는 시점에서부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주쌤이 자료 드릴 테니까 자료 확대해서 보시면은 명확히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주쌤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공략해야지 승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상승 추세는 딛고 반등, 딛고 반등 줘야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 추세로 추세가 전환이 돼주고 나서 이후에 정고점 구간이 있죠. 이 거래량이 들어온 구간을 지금 직선 추세선을 저항선으로 딱 작도를 했어요. 정고점 구간을 저항.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2월달 초부터 시작해서 돌파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역시나 시세가 나왔고요. 이미 앞전에 있는 여기 지금 하락 추세선에서 고점 역할 있죠. 이 구간이 또 매물이 쌓여 있어요. 이 매물을 소화를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해주니까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는 거를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하나만 띡띡띡 그려놓는다고 해서 추세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직선 추세선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작도를 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주쌤의 자료에 자 이거 방송 제가 언제 제시했는지 다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추세선 주쌤이 이렇게 작도해놓은 이렇게 방송 화면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비해서 주쌤이 어떤 관점으로 매매했는지 방송 자료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쌤의 예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주쌤 뭐라고 했어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방송 여기 지금 자료 보시다시피 추세선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일봉상 차트 길게 뺐는데
고점 구간에서. 자, 고점 구간과 고점 구간, 고점 구간, 고점 구간, 고점 구간 이렇게 이어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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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받으면 하락 추세선 작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추세선 작도할 때 가끔씩 이렇게 작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작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도하시면 안 되고 기간을 길게 해서 고점과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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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을 연결을 시켜야지 하락 추세선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추세에 작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신뢰도가 높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돌파 구간이 2023년도 1월부터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저항, 지지저항 구간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지금 앞에 구간에서 지지 나와줬죠. 또 지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지지 구간을 찾아줬습니다. 자, 이 지지 구간 한번 찾았고요. 반대로 이 지금 이전에 하락 추세선에서 고점 저항 받았던 구간 있죠? 이 구간이 또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도 받고 저항도 받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도한 이 직선 추세선 구간이 저지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저지선 구간대를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앞에서 저항을 줬었는데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니까 추세선이 지금 돌파가 나와주면서 강력한 시세를 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관측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저지선 구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주쌤 자료에 예시 자료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이 저지선이 어떤 거고 하락 추세선이 어떤 건지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톡방에 넘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답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쌤의 자료집에 예시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요. 직접 하락 추세선과 저지선 그리고 저항 지지선도 찾아보는 연습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투자하십시오.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코드명 1004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이 강의 끝나고 주쌤이 바로 차트 설정법 영상도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공부한 자료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 대가들의 명언을 제가 잠깐 소개를 도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은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 투자 대가분을 설명을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투자는 IQ나 통찰력 혹은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태도의 문제이다. 자, 여기서 정말 동그라미 쳐드리고 싶은 부분. 예, 원칙과 태도. 자, 이 부분을 주쌤이 정말 강조드리고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칙이라는 것과 태도, 주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처럼 장이 떨어질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원칙과 또 이 단단한 우리가 멘탈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원칙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경험에 의해서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이제 원칙과 관련된 부분, 1차적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함께 주쌤과 함께 경험에 나가셔야지 지금 같은 험난한 시장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는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지지 저항 추세선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도와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차트 설정 꼭 하셔야지 따라올 수 있는 강의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 이동평균선과 관련되어 있는 주쌤의 또 기법 강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